영상에서는 이 어떻게 읽어야죠? 베이서스 뭐 조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모니터 조명을 구입했습니다. 알리에서 샀고요. 30달러 안 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송에 10일 걸려서 왔습니다.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이걸 왜 샀냐면, 보통 제가 여기가 컴퓨터가 놓인 책상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보면서 인강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이게 조명을 등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펜으로 적다 보면은 여기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구입했습니다. 아마 이 조명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박스는. 책상이 좁아서 전체 박스는 못 보여드리겠네요. 자, USB로 연결하고, 그리고 뭐, 딱히 그런 건 없고요. 박스가 조금 구겨져서 왔네요. 알리에서 이렇게 큰 거는 두 번째로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여름 세일을 할 때 샀고요. 이 브랜드가 생각보다 다른 물건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자. 공인 라벨 실도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 이게 패키징이 이렇게 플라스틱이 하나 있고요. 융이라고 하나요, 이걸? 비닐이 있고요. 본체가 이렇게 있군요. 이렇게 꺼내서,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길죠? 근데 모니터에 하면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디자인도 깔끔하고 검은색이라서 제 모니터에도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유격이 있다고 하시던데, 참고로 이거는 계속 돌아가는 거고요. 생각보다 저는 마음에 드네요. 이게. 괜찮아요. 요 안에는 설명서랑 쿠폰인가요? 뭐,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안에 없습니다. 본체를 여기다 놔두고, 이거는 리모컨인가요? 아니네요. 그냥 다른 구성품입니다. USB 선도 안에 구성품이 들어있네요. 네, 이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구성이 설명서랑 본체랑 USB 선이 다예요. 연결은 마이크로 5핀으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꼽아서 쓰면 됩니다. 이걸 지금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이 좀 있어요. 뭔가 고급스럽게 움직인다고 해야 할까. 네, 그런 느낌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바로 한번 설치해 볼게요. 현재 제 모니터입니다. 이것도 리뷰를 했었는데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일단은 선을 먼저 연결해야겠죠? 네, 아까 잘못 말했던 게 여기가 USB-C입니다. 마이크로 핀이 아니라.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꽂았는데요. 이게 꼭 5V 1A 아니면 1.5A 거기에만 꽂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걸 먼저 한번 누르면 켜지고요. 돌리면 밝아지고, 계속 누르면 색이 바뀌고, 길게 누르면 꺼집니다. 바로 설치해 볼게요. 설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억자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기억자 모양으로 만들고, 여기 모니터 위에다가 이렇게 끝에는 여기 모니터 위에 걸치게 하고, 밑에 뭉툭한 거는
모니터 벽에 걸리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됐죠. 엄청 쉽네요. 자, 그리고 바로 한번 켜볼게요. 오,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깔끔하고 괜찮아요. 한번 불 꺼보고 볼게요. 와하하, 공부할만 납니다, 진짜. 볼까요? 이런 걸 편두고 있다고 치면 잘 보이죠? 근데 확실히 이게 들으면 안 보이고. 와, 진짜 괜찮습니다. 밤에 뭐할 때. 근데 이렇게 키니까 여기 먼지 엄청 보이네요.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약간 이거는 흰색? 흰색에 가깝고. 몇 켈빈인지는 그런 건잘 모르겠네요. 아마 켈빈 그게 별의 온도에 따라서 한게 아닐까 싶은데. 아, 이게 가장 흰색에 가깝네요. 이 가장 주황색이고, 약간 흰색 섞인 거, 그리고 완전 흰색. 와, 진짜 괜찮습니다. 약하게 하면, 이렇게. 진짜 좋아요. 정말 괜찮네요. 공부 스탠드보다 이걸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이것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조명으로 앞으로 밤에도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